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제대로 안착하여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나인성 과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죠. 독자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과부였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를 걸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에 바깥에 계시면서 죽어나가는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나인성이란 뜻입니다. 이 나인성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인이라는 나인성에 또 히브리 파자를 하니까 이게 푸른 처자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시편 23편에도 그러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처장에 누이시며 아마 이게 푸른 처장이 펼쳐진 것 이것이 아름답다 아마 히브리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이 아름다운 성에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된 거죠. 아,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을 잃는 것. 이게 아마 슬픔의 강도로 한 70% 된다 그러면 아마 아들을 잃은 것은 아마 100% 슬픔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가정에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힘이 많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증 같은 것을 듣게 되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한 3년을 집에 계시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해도 날마다 그냥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듣기 시작하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분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여러분 뇌리에 박히십니까? 뭐 연예인 중에 조혜련 씨,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참 큰 은혜를 끼쳤죠. 개인적으로 제 후배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뭐 1년에 한 10독씩 몇 년을 해오고 신학까지 공부해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의 뭐 준 목사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말씀으로 완전히 깨진 그 역사가 한국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조혜련 씨가 요즘 간증을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최양만의 기상나팔이라는 그런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 자기는 이제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는데 아 일이 좀 안 되나 봐요. 자신이 원했던 일들이 자꾸 안 되고 계획이 틀어지고 하니까 자꾸만 그때마다 다시 불교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인성 과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주권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 없죠. 이건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다면 우린 죄인이 의인될 가능성이 없다. 죄인은 그냥 조금 난 죄인, 조금 덜 악한 죄인, 조금 순진한 죄인이지 다 죄인이다. 하늘나라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는데 불교에서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해경 스님이었어요. 법명이 해경 스님. 이 스님이 뭘 했냐면 이 불교에 대한 경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기독교를 한번 완전히 불심으로 제압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해경 스님이 탁 됐는데 아마 포교 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약을 읽다가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 사건을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이 과부가 아들을 잃은 사건이 이게 석가모니 그 예화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석가모니에게 과부가 찾아가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석가라는 분이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너에게 이런 제안을 하겠다. 내가 만약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안 죽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쌀을 가져와라. 그 쌀로 밥을 해서 아들을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해.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말을 진리로 믿고 진짜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한 집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석가에게 돌아와서는 아 그런 집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의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기서 혜경 스님은 완전히 깨져서 그렇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절대 진리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 역시도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법복을 보고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전도사로 또 목사 이렇게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부흥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김성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온전히 성화돼서 목사가 된 놀라운 사건. 야, 이것보다 귀한 사건이 있을까요? 목사가 됐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슬픔, 괴로움,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바로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힘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일시적이지만 살아났어. 그리고 그는 다시 죽었겠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인성의 그 아름다운 성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시금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